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지난 연말 서울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5억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송파 헬리오시티와 관련해서 전세 가격 동향과 그리고 이 지금 현상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님, 보통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심한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전용 84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억 원대 물건들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이게 사전 점검 때랑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면 2억 원 정도 빠진 건데요. 당시만 해도 전용 5구 가격이 한 6억 5천만 원 안팎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내려간 거죠. 근데 5억 원대 초중반 매물이라는 게 헬리오시티의 전체 전세 가격을 대표성을 갖고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세입자가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집주인에게 등기부상 후순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1년짜리 단기 임대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물건들의 전세 가격이 최저 가격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6억 원대 초중반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 얘기고요. 통계를 좀 봐도 그렇습니다. 전세 거래 신고가 된 거를 이제 월별로 따져봤더니 10월만 해도 한 7억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 6억 3천만 원 정도로 1억 원 가까이 이제 빠진 거죠. 전용 84가. 근데 이게 전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우리 매매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신고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표본 자체가 적기는 한데 일단 지난달 신고된 거를 따져보면 최저가 5억 원, 최고가 7억 9천만 원, 그 사이에 거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전에 전세 계약한 사람들은 2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주 충격, 우리가 입주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전셋집을 찾는 분들은 그런 이제 기간을 좀 이용해 보고 염두에 두시는 게 아무래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죠. 그 전세 물건을 보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4천 건 가까이 지금 있더라고요. 뭐 이게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근데 한 집주인이 이제 여러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잖아요. 그런 중복 물건들을 좀 소거를 해보면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중개업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건으로 나오는 게 전체 가구 수의 30% 정도, 3천 가구 정도가 최종적으로 전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사가 진행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준입니다. 저도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에서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손을 봤는데요. 원래 1주택자가 이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대신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이제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예요. 이게 공제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동안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를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9.13 때 바뀐 거는 2020년부터 양도하는 거는 거주기간 2년을 못 채우면 공제율을 확 줄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거주기간을 못 채운 물건을 팔 경우에 15년 동안 갖고 있어도 공제율이 3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독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만 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주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겠죠. 이 아파트가 9,510가구인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입주예요. 단일 단지로는. 최근에 3개 신도시 지정됐던 걸 보면은 가장 작은 과천 신도시가 7천 가구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걸 고려해보면은 송파구 쪽이 하나의 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단지 때문에
강남구나 강동구, 뭐 위례 하남 쪽 전셋값도 조금씩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른 나머지 하나 이유가 뭐죠? 네, 헬리오시티 이후에도 주변에서 입주한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덕지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들이 6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1만 가구 정도 되고 2년 뒤에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걸 고려하면은 단기적으로 동남권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몰리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출렁될 건데 이제 그 전초전이 사실 헬리오시티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헬리오시티가 4월 1일까지 입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가면 갈수록 전셋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동남권은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죠? 네, 송파구 재건축 이주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주를 하면 전셋가격이 자연스럽게 맞춰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이제부터 좀 전세가 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전세가 약세지 전망 쪽에 무게추가 쏠려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내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전세 가격 흐름으로 갈 것이다. 좀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는 하남이나 위례 같은 주변 도시 전세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우 연구위원이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서울의 전세 가격과 뭐 주변 도시 전세 가격 차이가 이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서울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를 노려서 이제 이주하는 수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를 빼앗기는 주변 도시 전세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지난달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은 송파구나 강동구보다 오히려 주변 하남 지역의 전세 가격 하락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세 가격은 그 생활 권역별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그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셋집을 찾는 분들은 그 주변의 입주 물량이나 입주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집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같은 안전장치도 꼭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지코노미TV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